정부가 처음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지정돼 전남과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또 도심 공동화로 대구 남구와 서구도 포함됐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에서 모두 89곳입니다. 경북이 23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지정돼 전남과 함께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북, 강원 순이었습니다. 경북은 시단위 10곳 가운데 안동과 상주, 문경, 영주, 영천 등 5곳이나 포함됐습니다. 군 지역은 13곳 가운데 고령과 성주, 영덕, 청도 등 무려 11곳이나 지정됐고 7곳과 예천군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남구와 서구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구 증감률과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 감소 지수를 산정해 해당 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소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인구 감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입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소멸대응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부터 청년유치, 또 산업단지, 인구정책 자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보조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에 재정과 세제 등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